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노동시간 주 52시간이 가져온 변화의 명암 그리고 해결할 과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제도가 바꿔놓은 풍경을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일과 가정의 균형, 일명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9개월째. 지난해 예행 기간을 거친 기업들은 이미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. 저희는 도입한 지 벌써 1년쯤 다 가는 것 같아서요. 뭐 직원들도 크게 혼란이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라서 지금은 다들 그 업무 형태에 많이 분위기가 정립이 돼 있는.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. 근로자가 선택해 주 40시간을 채우거나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되기도 합니다.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평일 여가 시간은 늘었습니다. 지난해 국민 평균 여가 시간과 여가에 쓰는 비용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저녁 강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운동 강좌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요가나 필라테스, 또 스트레스 해소 강좌 같은 것도 많이 기획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장기간 근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입니다. 오랜 하나의 규범처럼 돼 있던 장시간 노동을 이번 기회에 좀 크게 줄여나가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SBS CNBC 윤지혜입니다.